안녕하세요. 쿠팡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추출의 끝판왕 3장, 과소추출과 과대추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것도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소추출은 말 그대로 추출이 덜 되었다는 뜻이고요, 과대추출은 말 그대로 추출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추출이 덜 되었다는 건 농도가 연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추출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농도가 진하다는 것일까? 아마도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셨다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커피를 설탕에 비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TDS가 높은데 과소추출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TDS가 낮은데 과대추출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뭐냐면 브루잉 웨이티어를 1:20으로 아주 긴 시간 추출을 했을 때 수율은 24%가 나올 수도 있지만 TDS는 1.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2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율을 물을 엄청 많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커피를 설탕에 비유하자면은 설탕 100g에 물 50g을 넣는다. 그럼 설탕이 다 안 녹겠죠? 근데 설탕 50g에 물을 500g 넣는다. 그러면은 설탕이 굉장히 잘 녹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율도 추출의 기술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과소추출과 과대추출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바로 추출 수율입니다. TDS가 아니고 추출 수율이에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수율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아마 그 4장부터 해서 추출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이런 앞쪽 기준들이 다 깨질 건데요. 어쨌든 기준점을 잡고 시작합시다. 차트에서 나왔던 18에서 22%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요. 18% 이하를 과소추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22% 이상을 과대추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깨름직하지만 사실 커피는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깨름직하지만 일단 이런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TDS 측정기가 없는 바리스타 분들께는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막 해보고 싶은데 장비가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관능적인 평가로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큼하고 짠맛이 나고 커피가 좀 여운이 끊기면 과소추출이고, 커피 향이나 맛들 톤들이 굉장히 무뎌지고 그리고 떨버지면, 입안이 드라이해지면 과대추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게요. 바리스타의 실력은요 자신의 테이스팅 스킬을 의심하면서부터 급격히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은, 입맛이나 테이스팅하는 방법들은 정말로 미개해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킬이 미개하다기보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굉장히 참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두 가지 커피를 놓고 비교해도 앞쪽에서 느꼈던 어떤 드라이한 느낌이 뒤쪽에서 느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짠맛의 기준도 다르고 시큼하다는 것도 기준도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맛으로 과소 과대추출을 평가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거를 얘기 드리고 나면은 지나게나 온갖 카페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판단하고 다닐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커피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먼저 의심을 하고요, 내가 어떤 커피를 누군가한테 드릴 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만큼 이런 카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만한 카페를 장사가 잘 되거나 잘 되는 브랜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해도 안 돼요. 판단이란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지만요, 그런 판단이란 건 그 사람들보다 잘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런 판단은 정말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의 기준치를 만들자면요, 과소추출은 18% 이하의 짜고 시큼하고 여운이 짧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대추출은 22% 이상의 추출 수율과 드라이하거나 커피 톤이 굉장히 무뎌지는 거, 그걸 얘기한다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해두세요. 근데 관능적인 평가는 위험하다까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쪽 사진을 보시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연하게 크레마가 나오면 과소추출이고 진하게 나오면 과대추출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편이에요. 에스프레소도 사실 이 색깔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드립이 굉장히 판단이 어렵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스프레소 어떤 지침이라도 좀 나오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 너무 경고만 하는데 남의 매장 가서 TDS 재고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막 거기 가서 막 TDS 재고 이런 거는 정말로 큰 무례한 행위예요. 따져보면 싸우자는 얘기랑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커피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커피와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커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의 매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는 집에서 하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쭤볼 수는 있어요. 사장님의 가치관은 어떻고 농도나 추출 수율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 없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참 아쉬워요. 이런 바탕 없이 커피를 하시는 분들 정말 아쉬운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의 끝으로 추출 수율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추출 수율을 높이는 방법들, 커피를 진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나머지 강의를 하나 만들어도 부족할 만큼 내용이 많아요. 간단하게 설탕에 비유해서 원두를 생각해봅시다.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비율에 대한 게 있죠. 물을 많이 넣으면 원두 대비 물의 비율, 브루잉 레이티오를 물을 높이면 수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물과의 마찰을 많이 일으키면 우리가 막 설탕 섞는 거 있죠. 커피도 그렇게 스티어링을 하면은 더 많이 녹겠죠. 가스가 없으면, 숙성이 많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디게스팅을 많이 한 상태의 원두라면 추출이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분쇄도 굉장히 중요한 분쇄도. 분쇄도가 가늘수록 추출이 더 많이 되겠죠. 추출 시간,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그리고 필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추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의 이온,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학적인 추출에서 다룰 부분인데 물의 이온에 의해서도 추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커피 기본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4강 추출 세계관 확장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